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지하 주차장이 바로 뒤에 있는데요. 바닥 콘크리트 타설까지 됐습니다. 지금 타설한 지는 한 일주일 넘게 됐고요. 저 위로 보시면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골조 올라가는 동안 촬영을 많이 못했는데 오늘 토요일인데 목수팀 쉬는 날에 와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조주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닥 타설 상태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닥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주차장 바닥이기 때문에 강도도 높은 콘크리트를 썼고요. 전체적으로 땅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구배가 물매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당분간 이제 현장 사무실로 쓸 계획입니다. 테이블 갖다 놨어요. 이제 요거를.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내로 연결된 부분인데요. 요 계단 통해서 이제 올라가면 집안 실내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지금 목수팀 작업하느라 이렇게 나무 걸쳐가지고 지금은 합판으로 막아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못 다니고 저쪽으로 바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이죠? 이제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2층 벽까지 되고 3층 바닥 장성까지 됐습니다. 자,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가 이제 마당이 되고 이렇게 웅장한 느낌으로 저 위에 한 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3층짜리 20평씩 3층. 네, 그래서 60평짜리 건물이고요. 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집 짓고 있는 목조주택 내부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골조 단계고요. 뼈대를 세우는 단계인데 지금 이렇게 1층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공정일 때가 제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뼈대들 보면서 집이 올라가는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실이고 이 부분이 아까 보셨던 지하에서 올라오는 네, 계단이 연결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2층,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단층이 좋은 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단층은 이 공간이 필요 없어요. 보시면은 이게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3층에 하나잖아요. 이걸 합쳐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합치면 방 하나가 나오거든요. 땅 넓으시면 계단 넣을 공간을 돈으로 단층으로 지어서 방 더 넓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주택 지으시면 약간 평수에보다 작다 느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보시면 이 집이 60평 집이거든요. 지금 각 층별로는 20평이기 때문에 각 층만 봤을 때는 아 약간 작구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40평이라고 해도 단층으로 40평이기 때문에 옆으로 넓은 느낌이 나지만 주택에서 40평이면 지금 이 사이즈로 20평씩 두 층이면 20평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층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 저희가 여기 이 현장에 사용된 나무는 다 J그레이드 나무예요. J그레이드 또는 자스. 그래서 J그레이드, 그러니까 재팬 그레이드. 일본에도 목조주택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일본 기준이 좀 깐깐하니까 캐나다나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거기서 보낼 때 아 이거는 일본에 갈 수 있는 등급이야 라고 찍은 거예요. 뭐 자스는 일본에서 아예 자기들이 인정을 한 거고 그런 J그레이드 자스 나무의 특징이 2층에 올라가서 한번 그 나무들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계단이 있기 전에 저 바깥에 있는 저 비계, 네, 아시바 비계를 타고 바깥으로 다니기도 하고 이제 현장 목수분들은 이런 나무를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2층에 올라왔습니다. 이 계단실 이렇게 이제 계단이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오겠죠. 그 J그레이드 자스 등급의 나무들의 특징은 그 동그란 나무의 중심부 심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딱 보시기에도 피죽이 없어요. 나무 껍질이 보이지 않고 깨끗하죠. 보기에도.
나이트의 중심부가 이렇게 보이죠? 네. 뭐 중심부 약간 옆에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중심부 안쪽에 있는 걸 쓰기 때문에 나무가 강도가 이 바깥에 있는 변재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단단하죠. 나무가 이렇게 휘거나 뭐 트위스트 돼 있지 않고 일직선으로 아주 깔끔하게 깨끗하게 나무가 잘 잘려 있고요. 또 스퀘어 엣지라고 해가지고 이 코너가 이 엣지 부분이 딱 스퀘어 직각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이 살아 있으면 뭐가 좋느냐? 나중에 섞어 붙일 때요 직각이 살아 있으면 마감할 때딱잘 붙어요. 근데 피죽이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둥글게 말려 있다. 그러면은 그 나사 스크류를 박을 때 피스를 박을 때 이게 딱 정확하게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 부분이 뭐 깨진다든지 뭔가 엉성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강도에서는 그 2등급 이상 투엠베러도 뭐 강도에서는 문제는 없어요. 뭐 2등급 피죽 있는 거 써도 집에 하중이나 뭐 힘을 버틴 데는 문제는 없지만 좀더 이거는 좀 고급 자재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좀 비싼 나무. 보이시죠? 자스. 이건 일본에서 인증을 해준 거예요. 이 나무는 우리나라 등급에 맞는 거다. 일본어 여기. 인더스토리. 인더스트리. 스타링. 스타링. 아무튼 그런 좋은 나무입니다. 여기도 자스 딱 있습니다. 근데 얘는 좀 별로네. 갈라졌냐 이렇게. 간혹 이게 갈라진 애들도 있는데 완전 쩍 갈라져가지고 나무가 거의 둘로 갈라진 것 같이 보이는 제품들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반품하고 사진 찍어서 자재 거래처에 이제 이거는 바꿔주세요 하면은 바꿔주십니다. 이런 장선, 두꺼운 2x12 같은 두꺼운 나무들은 가끔가다 저 가운데 이렇게 쩍 금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건 제가 예전에 할때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빼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거 바꿔주세요 했던 나무 사진들입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왔고 2등급이고 J그레이드야. J그레이드가 무조건 1등급은 아니에요. 나무의 모양과 그 부위에 대한 등급이지. 여기도 보시면 J그레이드 나무의 심재 J. J. 나이트 보이시죠? 센터죠? 여기 보시면 딱안 붙었어요.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틈이 있죠? 네. 못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두께에 틈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 틈이 있으면 이거 바람 다 들어오고 안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 나무가 수축 팽창하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필요한 겁니다. 습기가 좀 머금게 되면은 또 이렇게 팽창하기도 하고, 또 습기가 빠지면 다시 줄어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공간이 유동적으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그러면 목조주택은 바람이 다 들어오나요? 이 바깥으로 투습방수지라고 해서 비닐을 다 덮어요, 건물을.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는 거는 그 비닐이 뚫리지 않는 이상 바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2층에 앞에 보시면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으로 나오면 이렇게 뷰가 보이고요. 여기가 2층 바닥 높이면 이만큼 낮은 걸로 해서 혹시라도 비가 왔을 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아래 공간이 이 벽을 기준으로 여기는 바깥이지만 여기서부터는 안쪽으로는 실내예요. 보시면 보이시죠? 네, 여긴 실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중에 방수 처리를 잘 해서 이제 여기 이 바닥을 뚫고 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계단 올라오면 이쪽이 건축주님 서재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서재 옆에 이렇게 창문이 있고 공사 다 되고 나면 이제 딱 멋진 집들이 이쪽에 펼쳐지고 뒤로는 산들이 딱 보여서 너무 멋있는 서재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뭐 하면은 막 영감이 막 폭발하겠죠? 여기도 이렇게 2층 벽이 지나가는 곳에 핌을 나는데 이것도 보강을 좀 해야겠네요. 이 아랫부분에 좀더 나무 넣고 여기도 나무를 넣어야겠습니다. 2층에 하중을 받기 때문에 네, 벽을 받치는 부분은 보강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3층 한번 올라가 볼까요? 3층은 아직 요 바닥 장선만 돼 있고 벽은 안 세워져 있는데 3층까지만 보고 촬영을 마쳐 볼게요. 3층은 이 아시바 비계를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으쌰.
으쌰. 자, 3층에 올라왔고요. 이렇게, 오, 저 아래 보이죠? 3층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층 바닥이고요. 여긴 화장실이라 약간 이제 물턱을 줘야 돼서 우리나라 화장실이라 이렇게 내린 거예요. 여기도 화장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턱을 내려서 낮췄죠. 네. 자, 이게 이제 3층 바닥입니다. 뷰가 좋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분 아까 오셔서 말씀 나눴는데 2층에서 볼 때는 이 앞에 집이 가려서 좀 아쉬워하셨는데 제가 3층에 오면 지붕 위로 앞에 시원하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계단 만들어지고 올라오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벽이 올라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아래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못자국이 보이죠? 네, 지금 이거는 여기 빔 아래 그 세 개 붙였던 그 빔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빔이 지나가죠? 요거, 요게 요 세 개짜리 붙인 빔이 쭉 지나가는 겁니다. 저기로. 네. 근데 요 아래에 빔 아래가 비어 있죠. 저건 좀 보강해 달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판에 이 못을 붙이는 간격도 15cm, 네, 15cm 이하로 다 이렇게 땅땅땅땅땅 치고 나갑니다. 네. 특히 하판 테두리 이런데 네, 잘 싸주셨어요. 간격도 넓지 않고 촘촘하게 저희 목수팀에서 아주 잘 싸주셨습니다. 규정에 맞게. 이 3층까지 올라오면 네, 저기 저 높이로 이제 지붕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붕 올라갈 때 이쪽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처마 작업할 때는 이쪽에서 쭉 할 수 있게 네, 아시바 걸어놨습니다. 목수팀 쉬는 날 나와서 현장 한번 보면서 또 건축주님 잠깐 만나서 면담했고요. 그냥 주저리 목조주택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제 영상 말고도 딴 데 보시면은 뭐 엄청 많아요. 자료는 그냥 편하게 틀어놓으시고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봐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정 시간입니다. 골조 집이 지어지는 느낌이 나고 나무 향이 나고 좋아요. 골조만 보면 건축주분들은 우와 많이 지었네요 한 반쯤 된 거예요 막 물어보세요. 요거 한 10% 된 겁니다. 10% 저는 이제 주말을 보내러 집으로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